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쉼을 얻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은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걸음이어서 설레임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 생각도 커지고 시야도 넓어지게 되죠. 대니얼 트레이크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상제에는 없는 치료제가 여행이다.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이다. 후야제와 라벤더가 함께하는 랜선 유럽여행이 치료와 동시에 회복되는 여행이길 바라며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유럽여행 2탄 영국편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며 유럽 여행의 강문으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유럽 본토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니펀 군주국으로 영국을 구성하는 국가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총 4개의 구성국이 연합해 형성한 단일 국가입니다.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템스 강변의 고딕풍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국회의사당.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시계탑 빅벤은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도시를 유유히 흐르는 템스 강변과 어울려 당당함과 고풍스러운 위엄을 느끼게 하죠. 빅벤과 국회의사당의 건축물을 마주하면서 와, 이곳이 바로 런던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국회의사당 조명이 빅벤 위로 쏟아지는 야경은 너무 환상적이어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 시계탑은 영국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약속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궁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시에 위치하고 있는 버킹엄 궁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약 3조 5천억 원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버킹엄 공작이었던 존 셰필드가 1703년에 지은 대저택이었으나 1837년에 당시 18세였던 빅토리아 여왕이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버킹엄 궁으로 집무실과 거주지를 이전해 오면서 이후 역대 왕들의 거주지와 집무실이 되었습니다. 궁전 내부에 775개의 객실과 78개의 욕실, 92개의 사무실, 19개의 접견실이 있고 정원의 크기가 40에이커, 약 48,951평이 된다고 합니다. 와, 정원만 48,000평이 넘는다니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정원이죠? 자동차를 타고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952년에 왕위에 오른 후 70여 년간 영국을 이끈 세계 최장수 국가원수. 2022년 9월 8일 오후에 96세로 서거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힘들었던 나라의 왕좌를 물려받아 15명의 영국 총리와 14명의 미국 대통령을 거쳤으며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왕의 서거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킹엄 궁 앞에 모였고 전 세계의 관심과 눈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모여서일까요? 놀랍게도 장례식 중에 무지개가 떴다고 해요. 영국의 명물 타워 브릿지,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게 서 있는 타워 브릿지는 런던 시내를 흐르는 템스강 위에 도계교와 현수교를 결합하여 지은 다리입니다. 국회의사당의 빅벤과 함께 런던의 랜드마크로 자랑하는 건축물이죠. 영국의 호황기였던 1894년에 설계자 호레이스 존스가 총 길이 260m로 완성하였고 양옆에 솟은 거대한 탑이 있는 우아한 도계교로 도계교를 매단 두 개의 탑은 높이 50m의 철골탑입니다. 1976년까지는 증기력을 이용한 수압 펌프로 작동했고 그 후로는 전동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타워 브릿지, 화려하고 로맨틱한 야경을 보니 너무 멋지죠? 영국의 명소 런던 아이. 템스강 사우스뱅크에 있는 런던 아이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료 관광 명소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개관하여 밀레니엄 휠이라고도 부릅니다. 21세기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 브리티시 황궁에서 세운 관람차로 마치 자전거 바퀴처럼 생긴 동그란 휠에는 32개의 캡슐이 달려 있습니다. 한 개의 캡슐에 최대 25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한 바퀴 도는 데는 30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런던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전경을 40km까지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니 보는 것만으로도 탄성이 터질 것 같아요. 런던아이의 높이는 135m, 회전하는 휠의 지름은 120m로 테두리를 팽팽한 강철 케이블과 당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자전거 바퀴를 연상케 합니다. 라벤더는 겁이 많아 런던 아이를 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하면 유럽 축구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많은 곳. 그 중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와 맨유가 유명합니다. 맨유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클럽 발롱도르 수상자를 최대 배출한 구단이며 현재 영국 최상의 프로축구 리그 최다 우승팀으로 최초로 트레블을 달성하였고 명장 퍼거슨을 보유했던 구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은 맨유 선수 중 데이비드 베컴, 웨인 루니, 라이언 긱스가 생각나시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 과거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부터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수집한 방대한 유물들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는 영국 최대의 국립공공박물관으로 인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미술, 문화와 관련된 유물 및 소장품이 만여 점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중 가장 유명한 유물은 로제타석입니다. 로제타석은 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기원전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즉위 1주년을 기념해 공포한 칙령을 기록한 비문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번성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인 아멘오피스 3세 전신상 사람 키 2배의 거대 석상이 입장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층의 갤러리에는 140여 구의 미라와 관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전시품들은 고대의 무덤들에서 출토한 것들입니다. 당시 지위에 따라 부자들은 좋은 관을 사용하여 미라를 만들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망자의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하며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영국의 리버풀. 리버풀을 여행하는 이유는 리버풀 FC 축구팬이거나 비틀즈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런던에서 리버풀까지 가려면 리버풀 라임 스트리트 역에서 내려서 시내가 크지 않아 도보로 여행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알버트 독은 해상 무역의 전성기였던 시절 세계 무역의 절반이 리버풀 항구를 지나갔을 정도로 전성기였다고 해요. 비틀즈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는 더 비틀즈 스토리. 비틀즈의 역사를 재현해 놓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리버풀의 자랑인 리버풀 FC, 안필드 구장 챔피언스 리그 6회 우승. 명문 클럽을 한 단계 올린 관중석의 함성과 열기를 느껴보세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처럼 리버풀 FC와 비틀즈 동상이 세워지면서 리버풀의 전성기는 다시 시작되었고 여행객들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릿이 주연한 타이타닉호를 건조하여 처음 출항한 항이 리버풀 항이라고 하네요. 여행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그 나라의 사상과 정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유럽 여행 3탄은 이탈리아입니다. 지금까지 호야아제와 라벤더랑 함께한 유럽여행 2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영국편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